네, 세월호 침몰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부상한 관피아와 부정부패 고리. 이걸 끊기 위해서 주목받는 법이 있습니다.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인데요. 이 법의 핵심은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 받으면 형사 처벌하자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법안이 작년에 핵심은 다 빠지고 누더기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국회 처리가 안 됐습니다. 이번에는 처리가 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김영란법을 논의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.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? 예, 김용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일명 김영란법 지난해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근데 국회에서는 왜 통과가 안 됐나요? 작년 8월에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예. 작년 8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였고요. 예. 지금 이제 넘어온 지 8개월이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 정무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. 예. 저희가 좀 심사가 늦은 거는 뭐 죄송한데요. 예. 하여튼 뭐 저희가 이 법을 국회에서 늦추거나 꺼려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. 현재 계획은 6월 달 국회가 열리면 심사를 뭐 10번이라도 해서 6월 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. 예. 6월 달까지는 꼭 통과시키겠다. 예. 그렇습니다. 근데 조금 진작에, 좀 시급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법이 재정법이고요. 워낙 예. 방대하기 때문에 심사의 시간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유감스럽게 이 법안이 아직 심사가 다 마무리 안 됐지만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 예. 공직사의 부패를 그야말로 완전 척결해야 하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. 예. 이 법안 6월 달에 엄격하게 다음에 신속하게 심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정부와 여당이 방치해서 통과가 안 됐다. 힘 있는 여당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서 논의도 못했다. 야권에서는 네. 이런 불만을 제기하던데요. 뭐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는 동양 증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우리 정무위 전체가 그 일에 매달렸었고요. 올해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려고 했는데 2월 국회 때는 또 카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온통 그 신용정보 유출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조금 뒤로 밀린 감이 있었는데요. 뭐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6월 달에 반드시 심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요, 지금 의원님, 문제는 예. 계류 중인 법안마저도 원래 법조항에 비해서 굉장히 후퇴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. 누더기 법안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. 그 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오해들이 있으신데요. 예. 저는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. 예. 지금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이게 이제 정부 안 하나만 있습니다. 예. 김영란 원안이라고 하는 게 뭐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건 국회로 넘어온 적이 없는데요. 우리 6월 때 김영란 원안 다 포함해서 야당의 의견 다 포함해서요. 국민들이 원하시고 시대가 원해서 공직자의 부패를 도려낼 수 있는 거라면 모든 안 수용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애초에 예, 김영란법 그 권익위에서 예. 제안한 내용에 비해서 네. 현재 지금 정부안이라고 올라온 것이 상당히 후퇴한 점은 맞는 거죠?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후퇴가 예. 아니라요. 예. 관점의 문제인데요. 예. 하나는 금품 수수에 있어서 예. 원래 김영란 원안이나 야당안은 예. 그 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예.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은 예.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.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. 예.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 처벌한다로 되어 있거든요. 예, 예.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예.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형사 처벌 받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원한대로 한다면 99만 원어치 밥을 얻어먹어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합니다.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형량을 가할 때 어떤 게 적실하냐 이런 문제인데요. 저는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액수를 100만 원이 아니라 더 하향 조정하고요. 예. 지금 원안보다 더 강하게.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여야 간의 의견이 갈리고 원안보다 후퇴했다 이런 지금 시비에 휘말릴 내용이 하등이 없습니다. 저는 위헌 소지만 없다면 예. 가장 강화해서 다시는 공직사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법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예. 두 번째는 또
스태했다고 지금 그 얘기되는 논란되는 게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원안이든 정부안이든 다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청탁을 한 분은 한 사람은 일반 시민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이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가 되어 있거든요. 예. 근데 여기도 형사 처벌하자라는 겁니다. 예. 이거는 원안은 오히려 더 약하고요. 예. 야당이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. 예. 이게 좀 적실하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못 받을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의 가장 예.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예. 이전에도 그 여러 가지 뭐 뇌물죄가 있지 않았습니까? 뇌물죄가 예.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예. 받으면 처벌이 되는데 말이죠. 뭐 벤츠 검사의 경우도 그랬고 숭숭 다 그렇습니다. 빠져나가지 않습니까? 이 법안이 제출된 예. 이유가 벤츠 검사 스폰서 건섭처럼 예. 대가성이 없으면은 돈을 그러니까요. 받아도 처벌을 못했거든요. 그렇죠. 입증을 하지 못하면 예. 반드시 대가성이. 근데 이 법은 정부 아니든 김영남 원안이든. 예.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요. 대가성이 예. 없어도요. 예. 네, 이 대가성하고 또 직무 관련성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. 예.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요. 예. 이 법안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특별법입니다. 예. 그 법의 기본 정신은 전혀 훼손이 없고 예.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직무 관련성, 예. 즉 본인이 지금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뤘는데 오해가 있다면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선에서 이 오히려 강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죠. 예. 예. 아, 말씀 잘하려면 대가성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직무 관련성이 문제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것도 예, 역시 또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구명이 예.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이 직무 관련성 문제도 이번에 좀 제대로 다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? 좋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지금 이번 이 사태를 보고서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은 뭐 일반 공직자든 누구든 누구 예. 이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이 공직사회가 이참에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근본적인 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정말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예. 자, 저희가 또 계속 그 문제 지켜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그 제재 대상 범위던데요. 예. 넓게 보면 국회의원도 공직자다.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. 이런 예. 주장도 있네요. 이것도 오해입니다. 국회의원은 1번으로 대상입니다. 이 법에. 아, 가장 있다. 개인 당사자입니다. 국회의원이. 예. 근데 국회의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이 지금 쟁점의 핵심이 아니고요. 예. 예를 들면 이겁니다. 이게 국가기관 및 공적 기능 수행기관의 대상자인데요. 예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우리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의 대상입니다.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을 보시는 예. 이런 그 분들은 이 김영란법의 대상인데 예. 사립학교, 즉 사립학교의 총장이나 예. 이사장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이 공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인데 여기에서 직원 그러니까 공립학교라고 해서 직원까지 다 포함하는데 사립학교에는 교장, 총장, 이사장은 빼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예.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지금 애매하긴 한데 예. 원안이든 야당하지든 이 부분은 예. 원래 이게 규율하기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애매하다.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게 뭐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.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 저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대상은 정해야 되고 뭐 자치자보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. 예. 모든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. 예. 이 법의 기본 취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요. 예. 여기서 이제 공직자의 범위를 우리가 좁힐 이유는 하등에 없습니다. 넓혀서 대신 넓힐 때는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하니까요. 그 부분 충실하게 우리가 심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사실 의원님 이 법안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
책에 이런 말씀 남기셨더라고요. 처음에는 법무부가 반대하고 안전행정부가 반대하고 참 철없는 여자구나, 세속물정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가 들렸다라고 하는데, 이런 게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라는 게 지금 저희가 또 오히려 한탄스러운 거죠. 예, 뭐 저야 제가 김영란 우리 전 그 대법원 판사이시자 국민권익위원장 제가 잘 알고요, 존경하시는데 뭐 그분의 지금 답답한 뜻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. 국민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 법이 분명히 통과돼야 되지만 또 위헌 판정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게 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, 형사처벌을. 그런데 예. 청탁을 한 자, 즉 일반 시민들을 예. 형벌로 처벌할 것이냐 과태료를 처벌할 것이냐는 매우 미묘한 문제이거든요. 그런데 워낙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요. 예.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걱정하시는 바 다 수용해서 국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. 의원님, 좀 잠시 몇 가지 또 다른 이야기도 여쭤봐야 예. 되겠습니다. 지금 의원님께서도 고2 아들 두신 두고 있는 그런 아버지신데, 어제 뭐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이 세월호 참사 반성 결의문 채택했다고요? 예. 예, 사과도 하셨고요. 참 이번 이제 사태를 맞으면서 저도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자괴감에 제가 제대로 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뭐 누굴 탓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? 이 모든 게 뭐 대통령께서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뭐 국회의원인 저 다음에 집권여당의 일원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한없는 책임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예. 이번 뭐 제가 오늘 우리 진행자께서 저한테 여쭤보신 김영란법,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구조, 특히나 관하고 연결돼서 관피하라는 소리까지 들리는 이런 부패구조를 끊어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국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꺼려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 올립니다. 예,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청와대도 진상조사 대상이다.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 이런 말씀하셨는데 포함시켜야 될까요?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. 필요하면 해야 된다.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 피할 이유가 하등이 없고요. 없다. 지금 뭐 우리 야당이 설마하니 지금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.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체계, 그다음에 청와대는 엄연하게 국가 안보태세나 재난 관련해서 알겠습니다. 이것을 지휘할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한다면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김용...